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춘천 삼촌동과 온이동에 학교를 신설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교 보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아 애를 태우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춘천시 삼촌동 새 아파트에 입주한 최인숙 씨. 요새 아이들 학교 보내기가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삼천동이나 온이동에는 학교가 없고 제일 가까운 거리인 퇴계동의 남춘천 초등학교는 아파트에서 2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남춘천초를 보낼 때 이사 오기 전에 몇 번의 시도를 해봤지만 전혀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저희는 지금 전학을 아예 포기한 상태로. 학교 가는 길도 험난합니다. 등굣길 한복판에 차가 세워져 있는가 하면 대형 버스가 오고 가는 터미널도 지나야 합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을 차에 태워 학교까지 데려다 줄 수밖에 없지만. 남춘천 초등학교 인근 도로입니다. 도로가 2차로로 좁은 데다 등하교 시간에는 차량이 몰려 아이들을 차로 데려다 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온이 삼천 지구에 입주한 세대는 지금까지 3,696세대. 앞으로 888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추가 공급도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교육청과 춘천시 모두 학교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기와 방법입니다. 교육청은 학생 수 등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분양 공고가 나온 이후에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교육부에서 투자 심사가 반려된다면 언제 될지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인근의 초등학교를 이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 아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다들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이쪽 아이들은 정말 너무 힘들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로 협력해서 좀 아이들을 위해서 정책들이 서둘러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은 5천 명의 서명이 담긴 초등학교 신설 요구 서명부를 춘천시와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